베이비슈! 같이 가자! 베이비슈! 서준 오빠 안녕하세요. 아, 안녕. 베이비슈, 저녁 늦게 다니면 위험하잖아. 앞으로 내가 데리러 갈까? 괜찮아요. 걱정해주셔서 감사해요. 그럼 내일 봬요. 우리 베이비슈 완전 이쁘지? 완전 똑똑한 데다가 착하기까지 해. 아, 진짜 천사야. 어우, 그래? 반갑습니다. 왔어? 엄마, 저 수학 경시대 1등 했어요. 우와, 우리 막내 딸 대박! 님 좀 짱인 듯. 됐네. 뭐 갖고 싶은 거 없어? 아니면 내일 샵에 오면 엄마랑 같이 백화점 가든가. 네, 엄마. 아유. 축하해, 다현 학생. 뭐 먹고 싶은 거 없어? 할머니가 해주신 건 다 맛있어요. 다현 학생은 공부도 잘하는 데다가 보면 볼수록 반듯하기까지 하네요. 네, 우리 집안이 원래 그래요. 아무 다른 집안하고 같나요? 완전 엄친 딸이라니까. 우리 엄마가 잘 기르셨거든가? 그렇지도 않아. 그냥 쟤는 원래 지가 다 알아서 잘 하는 편이더라고. 아, 진짜. 할머니가 해준 건 다 맛있어요는 무슨 다중 이중인격. 이중인격? 아니 나 혼자 한 말인데. 너 요즘 학교 다니기 싫어? 야,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말은 너가 식구들 앞에서 착한 척하는 게 안 피곤한가 해서. 니가 뭔 상관인데. 아니 너 그러다 들키기라도 하면 어떡해. 안 들킬 거거든? 니나 잘해. 아유, 저거는 한 살이나 어린 게 반말이나 하고. 평생 당신만을 사랑하리라. 만인 앞에서 맹세하는 50상의 부부. 엄마, 아빠, 할머니, 결혼을 왜 하는 거야? 아, 그건 말이지. 서로 사랑하니까 하는 거야, 사랑하니까. 어? 사랑 안 해도 결혼하던데? 많은 사람의 축복 속에서 지금. 그럼 사랑은 왜 하는데? 그건 말이야. 엄마를 봐봐. 이쁘잖아? 이쁘면 당연히 사랑하는 거지. 아, 예뻐서 사랑하는 거야? 그럼 엄마는 아빠를 왜 사랑해? 그건 말이야. 그럼 큰 누나 평생 사랑 못하는 거야? 큰 누나! 야, 막둥아, 너 왜 이렇게 웃겨? 조용해진 집안, 형 누나들을 따라 막내도 잠이 아유. 들고 엄마 아빠는 열 번째 아이를 얻은 기쁨이 제 사랑. 그럼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? 아, 그건 말이지, 막봉아. 그 남자의 종자가 여자의 난자를 만나면서. 아니, 아유, 정말. 아니, 남사스럽게 자네 애한테 어떻게 그런 소리 하나. 아니에요, 장모님. 이런 건요,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성교육을 받아야. 됐어, 됐어. 예, 아기는 말이지, 결혼하면 그냥 낳는 거다. 결혼 안 해도 생기잖아요. 아, 그래 하긴. 넌 좀 조용히 하라니까. 아, 결혼하면 아기 생기는 거야? 그럼 엄마 아빠는 아기 언제 생겨? 뒤에서 되게 안약한 머리 좀 넣어. 내가 봐. 자자. 엄마. 무슨 말이야? 막봉이가 질문이 많아진 것 같네? 어릴 땐 다 그렇지 뭐. 아니야, 그런 거 내다썼을 때나 그런 거 아니야? 코로나는 한참 지난 것 같은데. 그렇지. 근데 우리 애가 좀 순수하잖아. 아무튼 뭐 호기심이 많은 건 좋은 거지 뭐. 자식이 작자 훌륭한 인물이 되려나. 우리 천사 딸. 안녕하세요. 아, 우리 막내 딸이랑 바리스타 수업 있는 날이구나. 우리 막내 딸 어때? 수업 시간에 성실하지. 다른 애들하고 사이도 좋고, 그치? 근데 뭐. 우리 딸 수업 어땠어요? 아, 네. 너무 재밌어요. 학업 때문에 받은 스트레스도 풀 수 있고요. 다행이다. 아, 참, 딸. 아, 아빠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, 이것 좀 말이야. 교실에다가 다른 애들한테 좀 나눠줄래? 네, 그럴게요. 걱정 마세요. 땡큐. 아, 짜증나게 시키고 난리야.